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1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약 1년 전에 먼저 이렇게 약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게 되어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결혼식은 약 1년 후에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약 일주일 동안 이제 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과 곧바로 결혼식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약혼식을 한 것이에요. 근데 약혼식만으로도 그 법적으로 남편의 아내로서 신분을 보장받는 것이죠. 결혼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이지만 우리의 거룩을 위해 훈련의 때를 지나게 하시고 신부로 청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어린 양의 신부로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큰 성 바벨론의 망함에서도 할렐루야 외치는 자들이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들었죠.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오늘 이제 9절에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복이 계시록의 일곱 가지 복 중에 네 번째 이제 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일곱 가지 복을 좀 차례대로 살펴보면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또 14장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이제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16장 15절에서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또 19장 9절에서는 오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20장 6절에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해요. 22장 7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14절에서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개념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계시록의 칠복의 말씀이 그냥 이해되질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것도 주 안이 아니라면 죽음이 제일 무서운 일이잖아요. 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은 예, 우리가 이제 영적 수치를 보이지 말라는 것이니까 예, 이것도 어렵고요. 말씀을 지키고 두루마기를 이제 빠는 자는 예, 구별되고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마지막 책 계시록의 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이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몰라요. 예. 이 복을 잘 받으면은 이제는 수고를 그치고 쉬라고 예.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창조주의 아내로 청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감격스럽습니까? 감격스럽습니다. 이 칠복은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적인 복과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 안에서 죽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겪는 이 슬픔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자체가 보상입니다. 신랑 신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은 더 나가서 마태복음의 팔복 말씀 뒤에 5장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면서 너희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고 했는데 이 팔복, 칠복의 결론으로 그리스도로 인해 욕먹고 핍박받는 자에게 하늘에서 큰 상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